이번 시간 29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받으신 건가요? 아마 오늘 책 받으신 것 중에 공법하고 민법 개론이 가장 책이 두껍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는 나오는데 700페이지대로 많이 좀 줄여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공법책 들고 다니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해주실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하게 되었을 때 이 책을 학원에서 받아 지하철 타게 되었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잠깐 책 내용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중개사 공부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공법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염려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강의할 입장이었는데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 들고 다니시면서 아령 대신 들고 다니자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공부하면서 운동도 함께 병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9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를 구체화시키게 되는 집행 계획은 중앙에서 집행한다, 지방에서 집행한다, 지방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구성하게 되는 200여 개 도시, 군마다 국가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 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 군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도시라 표현하게 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도가 도시군 계획의 집행단위이겠습니까? 도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이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이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나 세종시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 이제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세종시, 서울특별시, 대전시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도시로서
세종시인 광역지방자산체 단위로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광역지방자산체인 도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0여 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충청남도를 단위로 한다.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공주시, 천안시를 단위로 한다. 공주시, 천안시를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이 도시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을 앞으로 줄여 표현하게 되면 같은 말이 도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 도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국가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전국을 구성하고 있는 특광시군은 220여 개 있는데 저 220개의 특광시군의 인구는 같다? 지역마다 차이 난다. 지역마다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자립도의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길 세종시의 경우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표현하는 반면 세종시에 붙어있는 천안시라고 하면 교통도시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천안은 교통의 도시다. 예. 갑자기 국사 공부를 잠깐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수도가 개성이었습니다. 개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경에서 지방에 이르게 되는 관찰사나 또는 지방관을 파견한 시기가 성종 때이거든요. 그래서 930년도 정도에 수도에서 지방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남이나 또는 영남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 교차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원의 장터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거치게 되는 기본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은 천년 넘게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한 천안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분한 도로망이나 인터체인지나 또는 철도나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련된 규모 큰 시설들을 많이 배치하게 됩니다. 교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통의 도시라고 하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로 등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 잘 안 사는 안산이라는 곳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산시. 말 안 했습니까? 안산시라고 하면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단지가 갖춰져 있고 그 산업단지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안산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붙어있는 청주시라고 하면 교육의 도시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대학시설이나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잘 살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계획을 수립했다면 전국의 220개 정도의 특광시군은 가진 조건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 국가계획을 획일적으로 모든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를 상급관청에게 확인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승인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 시, 군, 수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다. 특광, 시,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름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인 A, B, C가 각각의 발전 목표를 개별적으로 꿈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는 공부 잘하기 때문에 교수를 하겠다. B는 노래 잘 부르기 때문에 가수 하겠다. 그리고 C는 몸은 운동선수 역할을 하는데 연예인 되겠다고 하면 그 꿈은 현재 가진 조건과 좀 문제가 있고 좀 제대로 실천하기 곤란하다 해서 이를 바꿔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꿔달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도선수 장미란 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가수가 되겠다 또는 연예인 되겠다고 하면 내가 가족의 입장으로 그것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진 꿈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대신 그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는 것은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좀 말리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가장이 국가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꿈을 설정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면 가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있죠. 나는 가장과 별도로 진행하겠다.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인받는 과정에서 현재 조건과 비교할 때 좀 엉뚱한 쪽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하면 이를 수정해달라 요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법률 요구에서는 조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만약 가수가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수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먼저 노래 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춤도 출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악기 한두 개는 다룰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하고 가수 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돈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지방 예산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집행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들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고 이를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로 대신 했었습니다. 저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고 저 집행하는 계획을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신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가 계획을 도시, 군,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세종시 혼자 자급자족해서 살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웃도시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뭘 한다?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전시와 세종시가 서로 합의해야 되거든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광역계획권에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철 연장 노선을 어디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립하는 계획은 특광 시군보다 한 단계 위인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의 상위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아니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군으로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특광시군,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책에 있어서 1번이 국가계획이면 2번은 광역도시계획이고 3번이 도시군계획인데 저 도시군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계획 중에 집행계획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만 집행계획이고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각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정리하신 것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신 것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프린트물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책으로 바뀌셨는데 옮겨서 출처놓으셨습니까? 예.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게 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합니다. 도시와 군 이것과 같은 말은 무엇이다?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인데 저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군계획 도시군 계획이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도였습니다.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스쿨 존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존에 관한 개념은 원,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이나 광역 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립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에 관한 구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했기 때문에 시도이사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라면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을 설치하게 되면 저 지하철 설치가 상호 합의되지 않았을 때 저 세종시와 대전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종시와 천안시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이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상호 합의하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천안 전체와 세종 전체를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안과 공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둘 다 충청남도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충남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안과 만약 청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청주는 충청북도이고 천안은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다른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다. 공법은 이해가 항상 수반되셔야 됩니다. 이해 수반되시게 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소 60점은 나오십니다. 이해 안 되고 단순히 암기하시게 되면 암기한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맞춰 나가시는데 엉뚱하게 응용하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능시험 치르지 않았습니까? 수능시험 치렀는데 그걸 AI에게 문제 풀라고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AI가 시험 치르니까 점수가 20점이 안 나왔다던데요. 수학하고 국어 시험을 봤는데 20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가미해서 응용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문제 풀지 못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든 수업에 집중하셔서 뭔가를 이해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지금 하나는 이해하셨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시도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였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시에 걸쳐, 세종시와 청주시에 걸쳐 일정한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세종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충청북도와 대전에 걸친 것은 다른 시도에 걸쳐 뭔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천안과 공주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그래서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그리고 대전 광역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대전시 안에는 대전 서구와 뭐 중구에 걸쳐 뭐 중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대전 서구는 알고 있는데 중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와 중구에 걸쳐 대전시 안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대전시 안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특광시군이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대전광역시 안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가 국도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충청남도 천안시와 공주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두 분 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반면 대전과 세종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있었습니다. 저 예외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각각 3개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29회 때는 얘가 시험거리였고요. 28회 때는 얘가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번에 30회 때 시험 보게 되면 또 여기에서 나오길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되는 행정계획이다. 목적 달성하면 소멸되는 제도이다. 목적 달성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인데 2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이미 한 번씩 복습을 하셨죠? 그래서 민법 이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하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 하루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아마 6월달, 7월달 됐을 때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갈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복습을 제대로 안 하시게 된다면 그 7월, 8월 달 되어서 이거 합격할까 못할까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는 불안한 감정에 제대로 공부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도 국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 그 부담금 때문에 나머지 시험을 못 치는 학생들도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습해 놓으시면 초창기에 공부 좀 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해지십니다. 대신 초창기에 공부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쫓아가느라고 좀 바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해놓으시는 게 편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꼭 민법 같은 경우는 이틀 한번 복습해 놓으시고요. 학개론과 공법 같은 경우는 수업 들었던 날 진도 나갔던 만큼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오시게 된다고 하면 학원에 한 20분 정도만 일찍 오시게 된다면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것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일 10이니까 제가 잠깐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의의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아마 광역계획권 줄쳐 놓으셨죠. 장기 발전 방향 줄쳐 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쟁송 대상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
국토 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까지 가로 돼 있으시죠. 지난 자료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책 보십시오. 책 보시는 게 낫습니다. 두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가로 돼 있으시죠. 그리고 두 줄 밑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해당되는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지정권자 차시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줄 밑에 가로속에 이하 시도라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2번 도지사 지정은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 그래서 충청남도 공주시와 천안시에 걸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과자는 국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지정 범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7월달 정도에 또는 5월달 정도에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차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수립권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가끔 앞에 공시법과 공법이 같다 생각해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책 두께가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책 들고 계시죠?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대에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각 부분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도이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온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이 시도지사이고 그 다음이 시장 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1. 원칙과 관련되어 1, 2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놨습니다. 3과 4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반가로 2번 예외 찾았습니다. 1, 2, 3 3개 묶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 우리 3번, 4번, 1, 2, 3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2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다. 반가로 1번 원칙 그리고 4번 찾았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도시설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23페이지 3 예. 원래 공부에 적응할 때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과 그리고 3년이란 말 동그라미 놓으시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저 6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각각 3개입니다. 23페이지에 반가로 1번 원칙 찾으셨죠. 3번, 4번 묶어 놓으시고 반가로 2번에 예 묶어 놓는 거는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3번과 4번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 예외 찾으셨죠. 1, 2, 3 3개 묶어 놓습니다.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잠깐 해보시면 동그라미 반가로 1번의 원칙 1번 2번 그냥 보십니다. 광역교회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교회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둘 이상의 시도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받은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승인 신청 없는 추천없습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국가계획 추천 오셨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승인 신청 없는 출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가로 2번입니다. 예외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 동그라미 없습니다. 단독으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하십니다. 원래는 대충 하고 기본 계획 들어가셔야 되는데 잠깐 이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얘는 올해 시험에 나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그 목적이 국가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KTX라고 하는 기관시설을 서울에서 호남까지 쭉 새로 연결하게 되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KTX 설치하기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충청도나 또는 호남에 걸쳐 각각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저 KTX가 정류할 역을 하나만 만든다? 많이 만든다? 많이 만듭니다. KTX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엄청 개발되고 그 가치가 높은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KTX가 정찰 역을 한 10개 정도 만들 것이고 충청남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호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역이 많아지게 된다면 얘는 지하철이지 KTX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북도에서는 세종시에 세종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송역이 재기능하지 못한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인구가 지금 30만 약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KTX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인구가 50만 80만만 된다고 하면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 날릴 없거든요. 그거는 말만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해놓고 나중에 또 하든
아직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지역에 표시 먹기 위해서는 뭔가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쪽은 일단 접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적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 역은 지하철이지 고속철도 못 되거든요. 결국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때는 누가 수립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난다는 말은 경과를 말합니다. 이상이란 말이 아니라 3년 경과한때를 말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시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동공 수립해야 되는데 장관이 뭔가 목적 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했지만 지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광역계획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도의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맡겼는데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답답해서라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안 된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처리시설을 충청남도와 세종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어디에 만들 것인지 계획하고자 하는데 그것 만들었다가는 다음 선거 때 세종시장은 낙선되는 게 뻔합니다. 욕 안 먹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그 쓰레기 처리시설 만들자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저 시도의사가 요청하게 되면 누구랑?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엇? 장관이 개입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몇 개이다? 세 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지나도록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쓰시는 것보다는 많이 듣고 이해하시는 게 더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쓰시면 노트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노트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밥 한 끼, 한 세 끼 정도 얻어먹고 노트를 빌려주시면 그분들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할 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법의 첫인상은 다들 싫어합니다. 외울 거 많아 보이고 책도 두꺼워 보이고 모르는 용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잘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해놓으시게 되면 그때는 공법이 만만해집니다. 근데 수업 시간 때는 만약 필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그 필기하시면서 설명을 좀 놓치시고 이해가 안 돼버리면 이건 나중에 다시 봐도 첫인상이 나빴기 때문에 계속 공법은 싫은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저를 뺀 나머지 다섯 분 선생님 중에 공시법 교수님은 이번 주에 보시는 거죠? 나머지 네 분은 네 분 다 보셨는데 첫인상 좋으신 분이 계시고 실은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목이 나쁜 것이지 제가 사람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들을 때 집중하시면서 바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해 보신다고 하면 그건 복습 많이 안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공법에 관한 사항이 쉬워지게 됩니다. 대신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공법 쳐다보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다 보면 아파트단지에 뭐 재활용 종이 책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저희 아파트에도 중개사 공부하셨던 분이 책 많이 버리셨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공법인데 공법 쳐다보면 광역도시계획까지만 손때가 묻어있고 그 다음에는 하얗던데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넘길 때까지는 공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내용이 뭔지 이해하시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들을 때 많이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도지사도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입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이라는 말 봤을 때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보시면 2번 예외 동그라미 2번과 3번 찾았습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때는 그냥 요청입니다. 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으셨죠.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도지사가 혼자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협의 요청이란 말과 그냥 요청 시에 수립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여기에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면 3개이고 국가계획 3년 요청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 3개입니다. 3년 요청 협의 요청 각각 3개 예외 있다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수립권자로서 각각 3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있다. 예, 단독으로. 예. 그래서 얘를 천천히 많이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해해 주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승인권자로서 국도. 그래서 지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아마 24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줄쳐 저 있으시죠. 그리고 양과 3번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로서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분만 지나시면 쉬었다 하실 겁니다. 기초조사 찾으셨죠. 기초조사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 가로 해놓으시고 세 줄 밑에 가로 속에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5페이지에 반가로 2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 찾으셨죠. 공청회 하면 며칠 기억나십니까? 공청회는 며칠 기억나십니까? 14일.
복습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공청회와 주민 공람 절차 이야기에 넣으면 일단은 14일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여러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제시된 의견이 사당하다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6페이지에 3번 지방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그냥 목차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 승인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찾았습니다. 동원 1번 협의 심의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이제 가로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추천하시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천하셨습니다.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협의 심의 동그라미 1번에 협의 심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줄칠 자대고 줄칠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대충 줄치십시오. 그래서 협의 심의가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광역도시 내용과 수립 기준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기준 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2번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기준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은 수립기준 추천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수립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 있죠.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이 수립기준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을 때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니고 지역마다 수립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 수립기준은 항상 누가 결정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기준하면 항상 장관 나와야지 맞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기준하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참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나중에 잠이 안 오실 때 수면제를 애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를 한 번만 읽어보면 바로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스 속의 내용은 보는 거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조정 그리고 6.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운영 저 시험에 나온 것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20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29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해 나가십니다.